자, 움직이는 기차 밑으로 뭔가 보라색이 떨어졌습니다. 이걸 본 승강장 위 사람들 그 근처에 가까이 있어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인데 기차가 다 지나가자마자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선로 위로 우르르 내려갑니다. 어? 그리고 선로 위에서 뿜어 올린 건 네. 다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에? 사람? 예, 보라색 옷을 입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보이죠? 아이도 하나가 아니라 둘을 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기차 바로 아래서 아이 엄마가 두 아이를 뽑겨안은 채 웅크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저게 가능해요? 글쎄요, 저게 출근 시간이나 사람들로 북적이는 승강장에서 아이 둘 데리고 기차에 오르려다가 승강장 틈으로 빠져버린 겁니다. 기차는 이 사실을 알지를 못했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이 상황에서도 아이 엄마 정말 집착하게 아이들을 품에 꼭 안고 최대한 몸을 숙였고요. 세상에. 그 좁은 틈 사이에서 30초를 버틴 끝에 아이들은 상처 없이 구조됐다고 합니다. 와. 다 아이 엄마도 무사했고요. 이 와중에 황당한 건 아이 아빠는 또 기차에 먼저 타서 이걸 몰랐다고 합니다. 아이고. 다행히 사고를 인지하고는 기차에 숙제를 여기까지 와서 가족도 챙겼다고 합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